그날 밤에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날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신을 적대하는 증오하는 유대인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불문곡직 테러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아마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안토니오 병행의 층계 위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는 반응은 뭐였을까요?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다시 군중의 함성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날 이런 적개심과 마주서야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순리가 아닌 영리대로 흐르는 역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면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란 모든 부정적인 것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일깨우시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복음의 사람 바울에게 그날 밤 그의 곁에 환상 중에 임하셔서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구나, 그를 칭찬해 주세요. 그 말씀 안에 바울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허탄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는데 우리를 흔들고 마음의 생각을 흔들게 만드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정녕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깨트리는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연약함의 이름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스며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복음의 언어를 붙들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그 속내를 알겠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기뻐하고 울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참 너란 놈은 내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소서. 생명이 달려있는 현장에서는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피부치를 이끌고 정말 위태로운 지역을 탈출하는 부모라면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조금씩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너희들이 엠브리오가 되기도 전에, 너희들이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니셔티브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린 주님 앞에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조금씩 사랑해보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손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제 손을 붙잡고 놓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무한한 이니셔티브로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종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구나, 그러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이거예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변함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늬만 종교인 이들이 핑계처럼 말하는, 우리는 그 말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버려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